자, 이번에 할 게임은 용사의 탑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언어 선택이 있는데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스타트 하죠. 예이. 조금만 옆으로 가봐. 저 됐어. 자, 용자의 탑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1층 방은 탭, 용사를 소환하여 몬스터를 넘어뜨리자. 그러니까 소환을 하라는 건데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거 누르는 건가? 획득. 어쩌란 거야? 이게 용사를 100명까지 만들 수 있는 특이한 게임이라고 해요. 일단은, 아, 클릭하면 되네. 연속 소환! 이렇게? 아, 5마리. 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병사일 수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레벨업, 돈을 받고 레벨업을 한다. 아, 야. 신기한데? 너무 공장 뽑아낼 시 나오고 있긴 한데, 괜찮네요. 예. 이거 추전 속도는 아마 지속해서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나오는 속도 같은 거겠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떼거지로 나올 줄 몰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가자. 이제 한 방이네. 이거는 바뀌었는데? 1대1로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네. 야, 세다. 다 가. 나 이거 한번 해볼래. 병사. 병사 해보겠습니다. 검사.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밖에서부터 합류를 해서 들어가는. 센데? 23에 10에 36. 용사가 너무 찌꺼기잖아. 아, 진짜. 용사는 레벨 4고 병사는 레벨 1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레벨업 29, 45. 야, 검사 되게 센데? 용사가 일단 멈췄거든요? 아, 꼭 이러더라. 꼭 이래. 가벼운 게임들 꼭 튕겨 한 번씩. 아, 진짜. 자, 들어갑니다. 이게 다 봐야 돼. 스타트. 이어서 가는 기능 있겠죠? 예. 아, 그치, 있죠? 아, 다행이네요. 눈물 날 뻔했네요. 자,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냐?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냐? 5마리 그대로 가서 위에 녀석한테 맞고. 아, 위에 녀석 세다. 그만해. 그만 튕겨. 그만 튕겨. 내가 혹시 튕길까봐 다시 켰는데, 이 실행기기 자체를 다시 켰는데, 그래도 튕기네요. 근데 이게 안 튕기는 게임이 되게 많거든요. 튕기는 게임이 오히려 더 적은데, 튕깁니다. 컴퓨터로 돌려서 그런가? 가자. 컴퓨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여? 잡고, 올리고, 속도는,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제발. 앵간히 했으면 좋겠어. 자. 아휴, 벌써부터 기분이 축축 빠지네. 일단은 딱히 이 아래 병사들 외형만 변하고 난이도는 안 변하는 것 같거든요. 다시 키겠습니다. 그냥 이 기계 자체를 다시 킬게요. 아휴,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게 무거운 게임은 진짜 안 튕기고 다 돌아가는데, 던전 어서나 디소체 같은 거다 돌아가는데, 가벼운 게임을 하면 꼭 튕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네. 원래 무거운 게임이 튕기고 가벼운 게안 튕기지 않나? 메모리 먹는 것도 있고.
일단 이번에 해서 튕기면은 이 게임은 안 하는 걸로. 안 튕기게 좀 만들지. 아유, 그냥 다 튕겼으면은 내가, 아유, 다 튕기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사업을 볼 텐데. 안, 원래 안 튕기는데 얘만 튕겨버리니까. 이래서 스팀 게임이 최고야, 역시. 왜 시작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얘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천천히 하죠, 아주. 아, 천천히 하죠. 시작한 건가? 대체 클릭만 하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 튕기는 걸까? 이유가 뭘까? 병사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그래, 병사 업그레이드하자. 병사가 세다. 아, 그만 끊겨. 왜 드랍이 생기는 거야? 이거, 안 되겠죠? 미친 게임, 이거. 이거는 너무 튕기고 너무 지금 드랍 생기거든요. 일단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다 보면은 또될수 있으니까. 뾰로뾰로 뜨는 거는 기계를 다시 켜서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제 컴퓨터에 나는 소리입니다. 아처 올려줍니다. 아, 아처는 당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처가 무슨 가까이 가서 때리냐? 남자답다야. 아, 무슨 아처 가까이 가서 때려. 말만 아처지 이거는 뭐.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세지네요. 여기서부터 소환되나? 되네! 아, 이런 게 되는군요. 일단은 용사 업해주고, 용사 좀 세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 업하면은, 야, 진짜. 얘는 어마어마하게 세지는구나. 좋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좀 되게 많이 주죠? 물량 게임이죠? 좋아. 회복되는 것보다 빨리 잡으면 돼. 일단은 회복되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다음 애를 못 잡겠다. 이거 용사 업해야 돼. 좋아. 이거 위에. 한 마리죠? 아, 이거 잡았어. 어우, 좀 많이 차긴 하는데, 그래도 잡을 만하죠. 용사 업해, 용사. 괜찮네. 이 10은 10배 업한다는 거죠? 아닌가? 뭐야 이거? 뭐한 거지 지금? 아, 뭐 했는지 좀 알려주고. 아, 속도를 업한 거야? 아니겠지 그런 건? 그쵸? 그런 거 일리 없죠? 아, 속도 업한 건가 보네. 쓸데기 없네. 쓸데기 없는 거지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줘. 물량으로 제압이 될 만한 단계네요 지금은. 그동안 100명의 용사는 언제 기어나오는 거야? 닌자 500이야? 닌닌? 가자! 여기 먼저 제압하고. 이거 빨리 잡아주면 좋겠다. 잡고. 잡을 수 있나 저거? 첫 번째 것만 잡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잡을 수 있네요. 데미 세네. 여기를 못 뚫고 오는 거야 지금? 아, 한심합니다 진짜. 쟤네 안 올려줄 거야 귀찮아. 닌자 뽑을 거야. 닌자. 600. 미쳤네. 아, 좋아. 우리 댕댕이가 또 신났네요. 밥 먹을 거다 먹고, 쌀거다 싸니까 또 신났네. 그래, 신나. 이거 뭐야, 근데? 필요 없어. 야, 이 게임에 크리스탈이 필요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게임엔? 야, 닌자가 다 뚫고 왔네? 닌자 센데? 용사 찌끄레기들이랑 차원이 다른데? 달리기도 더럽게 빠르고 말이야. 오야, 한번 더. 900, 한번 더. 좋아. 닌자. 이게 강화시킨 거는 바로 안 나오네. 강화시킨 게 올라오면서 강화 된게 나오는 거구나. 댕댕이가 너무 신났네요. 아, 용사 수준가? 아, 좋아요. 일곱 명이 됐어? 아, 2명씩 늘어나는구나. 9명씩? 아, 괜찮네. 뭔가 단위가
턱턱 올라갔는데 무슨 악살이 다리 올라가지 올라갔는데 일단 여기 어 좋아 용접 크, 용접 180 아, 저 그냥 전향 할만하네요 재밌네요 댕댕이가 너무 신나서 자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기사 뽑고 갈 거야 네가 아무리 깨갱돼도 난 기사 뽑고 갈 거야 나 줄 거 다 했어 얼마죠? 300원? 괜찮게 주네 이거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수 있겠는데? 스톡 같은 거 없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됐고 나와 잠깐 얘만 얘까지만 해치우고 제 댕댕이 좀 예뻐해 주러 가겠습니다 이리 데려와야겠다 얘. 내 옆에서도 짖는 게 흠이지만 어 드래곤이 나오네?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잠깐만요 잠깐만 기사가 얘죠? 어, 야 기사가 밥값을 하는군요 기사 업해줄게 아 7000 1.5배 야 기사가 너무 잘 너무 센데? 어 너무 센데? 아 좋아 3대장은 좀 아 좋아 기사 이거 용사 게임이 아니네 기사 게임이네 기사 게임이네요 기사 그냥 나와서 간간히 때려주면 그냥 다 끝나는데 얘 너무 할 게 없는데 용사들은 용사 그냥 몸빵 좀 하고 어 답이 없어 용사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전열에 있는 애 한번 양념만 쳐주고 그 정도 역할 용사업 좋아 열심히 키워 용사도 용사는 역시 처음부터 레벨업을 해야 크리스탈을 어디다 쓰라고 만든 걸까 장비 아이템이 뭐야 적이 드롭합니다 적이 장비 아이템을 드롭한다고 요정 소환 모든 스킬을 회복한다 응원 파이어 소드 아 이런 걸 아 용사가 아이템이 나와요 용사구나 아 쟤네는 자기가 그 필요한 거 갖고 온 거고 100으로 된 건 저건 뭐죠? 됐고 어, 들어갑니다 아 이제 슬슬 딜이 나오네요 대체 어느 부분에서 얘네가 용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깥은 합니다 100 하면은 세지는 건지 안 세지는 건지 모르겠다 아 한꺼번에 업하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나 다음 티어 올려줘야지 이제 저기 우리 기사가 비벼줄 것 같은데 기사가 세긴 되게 세네요 다음 티어 뭐죠? 기사보다 센 거 몽크 아 몽크 되게 비싸다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네요 아 이것까지는 하죠 29K까지는 쭉쭉 먹어줍니다 얼마 주는 거야 1000원씩 줘? 어, 괜찮다 어 야 잘 잡았어 좋아요 이거는 좀 잡고 9명이기 때문에 좀 개판인 것 같긴 한데 좋아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젠 가자 밀어 붙여 아 100개 세지긴 했는데 적이 너무 세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를 잡지 말고 얘는 의미가 없고 얘까지만 잡자 얘는 이미 했으니까 얘까지만 딱 잡고 2000원이죠? 얘 잡는 게 낫겠다 그냥 차라리 얘가 약하니까 많이 약하네 돈 차이 나긴 하는데 좋아 어 적절해 열심히 누르면 돼 아 좀 나와주세요 어 좋아요 파워업 1500 아 좋아 야 기사 너무 잘 싸우는데? 너무 기특한데? 좋아 기사 위층으로 보내고 70까지 언제 모아 일단 올리고 일단 올립니다 나름 아래에 있는 애들 검사 뭐 그런 애들은 이제 필요가 없네 기사가 짱이네
의외로 할만하네요. 네. 이 10분 하고 삭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 튕겨서 괜찮은데? 지금 튕기는 거 전혀 없죠. 처음에 잠깐 그랬나 봐요. 막 적응이 안 돼서 그랬나 봐. 우리 애플레이어 씨가 여기서 하나 자 이제 얘 잡겠지? 딜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쵸? 2,000원. 용사 쎄. 역시 용사야. 대체 어느 부분에서 용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량으로 하는 게 용사라기보단 병사인 것 같은데 튕겼네요. 극혐이죠? 이러지 말자. 가자. 좋아. 스타트. 너무 소환을 많이 돼서 그런가? 지금 안 튕기죠? 바로 튕길까봐 삭제하려 그랬는데 잘 됐네요. 냄새를 맡고 안 튕기지? 그치? 좋아, 좋아, 가자! 그냥 밀어붙여. 분신술로다가. 약간 분신 쓰게 생겼거든요, 생긴 것도. 네. 용자의 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네요. 튕기지 않았으면은. 정말 재밌게 했을 텐데. 애플레이어 문제라기보다는 이 게임에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받은 게임이라서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언제 나온 게임이야? 왜 튕기는 거야, 대체? 리뷰를 보니까 아마 한달안된 게임 같아요. 한달 넘었네요. 한 달이네. 딱한달된 게임 같은데, 튕깁니다. 그러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튕기지 않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을 텐데, 튕겼으니까, 시간이 갔네요. 자,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뿅!